네, 세 가지 중에서 두산이 반도체 1위 업체인 이 테스나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는데 이 기사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산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까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룹 정상화를 좀 시도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미래 수종 사업이라고 할까 먹거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예. 이제 때마침 적합한 회사를 하나 찾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스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한번 이 M&A가 있었는데 예. 이제 좀 외형이 작은 회사가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외형도 있고 또 영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서포팅이 가능한 두산에서 인수했다는 측면에서 테스나의 앞날도 어느 정도 좀 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사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두산 그룹 쪽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업체 테스나 인수 추진설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나 확실하게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리미리 이런 이슈를 체크하시면서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슈와 관련해서 테마들은 좀 어떻게 좀 좁혀볼 수 있을까요? 국내 이 테스트 업체 그 후공정 쪽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보통 오사트라고 이제 약으로 써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오사트 쪽도 메모리 쪽하고 비메모리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아울러 가지고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 오사트 업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을 예. 한번 선정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하나하나 해보면 비메모리 쪽, 메모리 쪽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고 이 안에서도 네. 종목들을 좀 가려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 지금 제가 그 비메모리 쪽에서는 오늘 이제 올라온 테스나라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그리고 SFA 반도체 이렇게 지금 세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늘만 사실 뭐 보면 비메모리 쪽은 뭐 테스나도 있고 네페스도 있고 뭐 엘비세미콘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메모리 쪽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 마이크론도 있고 SFA 반도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최선호주 테마로 좁혔을 때 세 가지 종목을 꼽으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섹터들이 메모리, 비메모리 할 거 없이 일단 저기 이 칩 메이커들이 전부 그 부분 후공정 패키징 부분하고 이 테스팅 부분을 대부분 다 외주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메모리 섹터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2위 회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이 외주화가 된다는 거는 그쪽 시장 자체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비메모리 섹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 들어왔고요. 역시도 예.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양쪽이 다 성장 섹터로서 부족함이 없다 싶어가지고 둘 다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도 살짝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황 전망은 사실 엎치락 뒤치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기사 등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현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키옥시아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예. 지금 이제 비메모리가 아니라 낸드 쪽이요. 예. 이제 단가가 이미 올라가고 고정가 계약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섹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인텔까지 가세해가지고 열띤 경쟁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한 2, 3년 후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쇼티지 영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호황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업황도 그렇지만은 해외 글로벌적인 요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겁니다. 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은 당분간은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냐에 따라서 그 전망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 특수가스 부분이 그쪽 지역에서 주로 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공정상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쇼티지가 더 심화가 되면서 예. 사실 반도체 섹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조금 산업 전반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지금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입장이 있겠지만은 큰 그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예. 전면적인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 저 내심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전쟁이 안 날 것 같다가도 또 17일 기점으로 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참 두려운 상황들인데 종목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테스나부터 볼까요? 결국 비모리 반도체 테스트 1위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메모리 쪽 테스트 1위 회사고요. 그쪽 분야에서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역시 프리미엄을 받고 예. 그동안 가격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여기다가 또 올해 동사가 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또 이쪽에 캐파를 더 늘립니다. 특히 이제 이미징 센서라고 해서 카메라 모듈 쪽에 들어가는 센서 쪽하고 AP 칩용으로 해가지고 테스터기를 더 늘리는 걸 봐서는 이거는 그냥 보통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늘려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측면보다는 그 앞에 있는 칩메이커와의 어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볼 때는 동사의 어떤 성장의 그림은 올해도 여전히 유효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계속된다. 오늘 장에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만 47,6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 마이크론 좀 얘기해 볼까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SK 하이닉스의 그 메모리 쪽 부분에 후공정을 전체 그 턴키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클 걸로 전망이 되는데 크게 보는 데는 조단위가 넘을 거라고도 보고 있지만 아무튼 그쪽을 수주하면서 동사가 또 대대적인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금 마련까지 다 하고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SK 하이닉스와의 그 계약이 2027년까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최소한 27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동사 패키징의 한 30% 정도는 비메모리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의 성장도 같이 더불어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주가가 옆으로 누워있는 거는 이제 유무상 증자 영향,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섹터의 센티가 약간 좀 약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에서 3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또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1%대 강세고요. 18,25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자, 테스나와 하나 마이크론 두 종목 다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 마이크론의 실적 개선세는 여전히 한 2027년도까지 보셨나요? 일단 증권가에서 보면 한 25년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25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계약 자체가 27년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29년까지 2년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칩메이커들이 테스트 업체, 패키징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그냥 아무나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경험,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엔간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건 잘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외주화를 계속한다는 전자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이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실적을 형성하기 때문에 꾸준히 좀 눈여겨볼 만한 오히려 그런 종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SFA 반도체도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쪽 패키징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회사는 그 보광 그룹이라고 그 과거에 삼성하고 좀 관계가 됐었던 쪽에서 이제 갖고 있던 회사인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SFA 그 반도체 쪽으로 이제 반도체는 다 SFA라는 회사에 이제 매각이 됐고요. 거기서 구조조정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케이스인데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매출도 여전히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마이크론보다는 조금 약할 것 같은 거는 하나마이크론처럼 이제 삼성그룹을 뭐 턴키로 받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성장성 좀 약할 수 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5% 가깝게 올라갔었거든요. 보니까 애플카랑 또 이슈가 살짝 엮여서 올라갔던 것 같네요. 지금 오늘 주가 움직임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오사트 업체 방문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면서 이제 시장에서 추측했던 회사들 위주로 조금씩 움직였는데 애플카 이슈는 실제 나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하나의
퇴막성 재료로 좀 그러게요. 노이즈를 계속 발생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결국 애플이 오늘 2025년에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저희가 종목들을 조금 더 꼼꼼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윗꼬리 달면서 0.6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SFA 반도체입니다. 이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나요?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최선호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눈치를 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마이크론을 예. 최선호 종목으로 일단 추천을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그 국내 이제 메모리 쪽 그리고 비메모리 다 해가지고 OSAT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말고 패키징까지 포함한 전체에서는 국내 최대 예.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패키징 쪽에서는 메모리 쪽에서 한 70%, 비메모리 쪽에서 한 30%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또 그 소재 쪽에서도 매출이 일부 발생이 하는 그런 회사고요. 동사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SK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커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예. 제일 많이 커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팹리스 업체들, 공장이 없는 회사들 거 이제 수주받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 그 후공정을 턴키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가까이는 지속적인 성장,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제가 잠깐 살펴보면은 2022년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9,8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1,687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크게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주목하셔도 괜찮고요. 자회사에 하나 머트리얼즈라는 회사가 있고 예. 또 관계회사에 TCK라는 회사가 있는데 반도체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다 양호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OSAT 기업이라고 하면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업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대 강세 18,300원 흐름인데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아까 제가 이거 정리를 할 때만 해도 18,000원 밑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18,000원에서 매수하면 예. 괜찮겠다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시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뭐 7년 뒤에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2,000원을 잡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그 추세 이탈하는 가격이 16,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16,000원을 제가 손절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하나 마이크론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이 좀 혼조세긴 한데요. 지금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